안녕 넷플릭스. 힘센 여자 강남순에는 어마무시한 괴력 그리고 또 순수한 괴력 신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꼭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속이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멋진 산모녀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적인 히어로물에 거기다 덧붙여서 할머니 히어로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재밌어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다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드라마는 사실 보시면 압니다. 몽골에서의 장면들, 그런 대자연들에 둘러싸여서 말을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그냥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조우하는 씬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고 붕붕 날아다니는 황금줄을 좀 땅에 안착시키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걸뿌순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어서 가루를 만드는 정말 가루를 내면서 제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이제 시호가 마약을 유통하는 회사 대표인데 아무래도 마약을 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판타지적으로 조금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코믹, 로맨스, 판타지, 스릴까지 다 있는 힘센 여자 강남순.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세요. 오늘도 넷플릭스. See you on Netflix.